허술한 청년이 밥상을 갖다 놓고 시험지에다가 올리가미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세요. 낮에 그 3일 동안 올리가미 들은 것도 물론 대단히 훌륭했지만 또 밤에 밤새도록 올리가미를 해주시는 그 젊은 청년이야말로 기억합니다.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. 근데 매일 저녁 때최 목사님 오셔서 잘 들었니? 잘 들었니? 어떠냐?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. 근데 저희 어머니가 3일 동안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성서 있죠? 새하늘과 새 땅을 끝날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다 그랬는데 마침내 우리 어머니가 이분이 누구신지 아신 거예요.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어머니가 인사를 드리고 이제 원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아버님께서 그래 앞으로 최종순 선생님은 원주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시더래요. 저희 어머니가 원주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께 약속을 하고 이제 원주에 돌아와가지고 그날이 3월 1일이었는데 이제 돌아오시니까 이제 3월 이제 학생들이 입학시험 치르고 돌아오니까 3월 한 10일쯤 되신 것 같아요. 그때부터 아까 그 보여드린 그 방에서 또 숙직실 방에서 감리교 다니는 좋은 친구들 학생들 정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좋은 학생들을 그 조그만 방에 그 숙직실 방 한칸에 저희가 묵었는데 그 방에 기다 놓고 원리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요.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학교에 어머니가 나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강현실 씨 아시죠? 네, 강현실 초대교회 우리 초대 이교회에 제일 처음으로 이제 입교하신 분인데 그분을 어머니가 원주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을 더 원리 강의를 이제 청해서 많은 학생들과 그 감리교회 나가는 그 어머니들 친구들 불러서 그 사람 한 사람씩 전해 올라가.